패션과 라이프 채널 따라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아이템이 간절기 아우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은 아우터 추천 컨텐츠를 조심스럽게 기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개개인의 취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스타일링으로 이번 간절기 봄 아우터 1편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카드 걸어줄 테니까 저번 영상에서 옷 구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순서 알려줬으니까 카드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23SS 간절기 아우터 1편 시작하겠습니다. 3-4월 하면은 아무래도 옷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죠. 피크닉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여러 이벤트들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소개시켜줄 아이템은 오버사이즈 크롭 데님 추워커 자켓. 면 폴리에스터 혼방을 사용했고 굉장히 가볍고 텍스처가 독특한 데님으로 만든 추워커 재킷이에요. 뒷판에 셔링을 촘촘하게 잡아서 유니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가볍기 때문에 착 떨어지는 원단감으로 추워커 재킷 핏감이 돋보이게 하는 게 특징인데 데님 재킷으로 짙은 인디고여서 빈티지 데님 재킷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정적인 디자인 디테일로 이렇게 나무 단추를 사용하면서 차분하면서도 가축 무드를 연출하는 데님 재킷이에요. 크롭 기장감과 여유있는 핏으로 트렌디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밑단의 끝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조절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가먼트 워싱 처리를 거쳐서 원단 수축을 최대한 방지한 워싱 처리로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데님 재킷이에요. 첫 번째 룩은 바로 뉴발 574 블랙 앙고라 신어버리고 다크 인디고 데님 재킷 워시드 네이비 카고 팬츠. 볼지 모르겠네. 살짝 워시드 이펙트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게 나일론 커튼이에요. 원단 자체가 쫀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크롭 흰 티셔츠와 데님 재킷. 크롭 기장이 한 끗 차이로 스타일링을 힙하게 만드는 룩이에요. 참고로 흰 티 크롭이 69.5cm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블랙과 실버 반지, 네이비 화이트 투톤 스냅백, 그리고 앞코가 투톤인 뉴발 574를 신어서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전체 스타일링을 꽉 채워서 완성도를 높였죠.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룩 원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룩입니다. 이번 룩은 아식스 젤 님버스 9에다가 올리브 바지와 카하트 스냅백으로 그냥 무심하게 스타일링을 했는데 재킷의 핏감과 카고 바지의 핏감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와 카고 바지의 원단 감과 컬러웨이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원단이 일본 제품이라는 거 알아두고 재킷과 티셔츠의 크롭 기장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룩이에요. 이번 룩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어주면서 바지와의 스타일링을 너무 잘 맞췄고 재킷은 앞에서 방금 말했던 추워커 데님 원단과 같은 원단을 사용한 짧은 기장감의 피시테일 재킷인데 밀리터리 베이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끗 차이의 유니크함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하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미군 해병대 몽키 바지 복각 바지는 아주 매력적인 바지고 차콜 크롭 티셔츠와 하이킹 모자의 매치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마무리했죠. 이놈은 포인트가 되는 패션 팬츠를 부각시키는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코디예요. 너무 위아래 빡세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포인트로 팍 줘버리고 재킷과 탑은 무난하게 가면서 포인트 바지에서 컬러 하나 뽑아서 모자에 힘을 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과 신발도 화이트 블랙으로 신어서 무겁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룩은 사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패션 감도를 보여줄 룩이라고 생각해요. 이놈은 크림색 살로몬의 투톤 립스탑 더블리 워커 팬츠로 립스탑과 헤링본으로 믹스되어 있고 이 원단 배색과 컬러감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허리두는 이렇게 일라스틱 밴드로 되어 있어서 진짜 활동성 편하고 센스 만점의 투톤 컬러 워커 팬츠와 브라운 크림 투톤 추워커 헷, 워커 팬츠와 밀리터리 베이스 탑과 추워커 헷. 이런 코디는 요즘에 하기 좋은 스타일링 뿐만이 아니라 클래식한 스타일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너무 위아래 빡세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템 하나 포인트로 팍 줘버리고 그 다음에 신발에다가 크림 컬러 포인트 컬러로 잡는 정도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중에 힙스러운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도전할 만한 코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요.
그 다음은 살로몬 XT 브라운을 신었는데 트랙스도 스트라이프 배색이 브라운 계열이어서 개선된 신발 컬러 선택이었고 애슬레저 느낌을 살리면서도 너무 애슬레저 느낌으로 가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만든 스타일링이에요. 컨테만 원단, 일명 낙하산 원단이죠. 이거 요즘 같은 계절뿐만이 아니라 여름 밤에 바람막이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난 광장시장에서 몇 년 전에 실제 빈티지 낙하산을 사서 옷을 만든 적도 있는데 속이 살짝 비치면서 광택이 나는 원단 특유의 맛이 굉장히 매력적인 원단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슬레저 룩인 이 아웃핏에 낙하산 원단을 쓴 밀리터리 룩의 비디우 재킷으로 코디를 해서 컨템포한 룩을 만들어냈죠. 그린과 베이지 투톤 볼캡이 색 감도를 살리면서 룩의 완성도를 높이는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번 주 일요일에 더 현대 판교를 갔는데 아우라 이거시에서 비슷한 원단으로 아우터를 만들었던 매니킹에 디틀을 해놨더라고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원단이 트렌디한 원단으로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아디다스 캠퍼스 영영S 클라우드 화이트. 이 컬러 매치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보이는 워시드 연보라색의 커브드 퍼티그 팬츠와 가먼트 다잉된 티셔츠 이렇게 입어주고 무채색 회색 신발 하나 신어줘 버리면서 어떤 특별한 브랜드에 기대지 않고 그냥 스타일링만으로 이런 무드를 만들어내주면은 내 생각에는 명품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콜 컬러 하이킥 모자로 신발 컬러에 맞추면서 코디를 해버리는 깔끔한 룩으로 간단 명료 심플하게 마무리했어요. 이번엔 아디다스 삼바 블랙과 나일론과 면 혼방으로 특이한 터치감과 표면감이 나는 카고 팬츠와 살짝 광택이 나는 나일론 낙하산 비디우 재킷과 조화를 잘 이루고 카고 팬츠의 핏감이 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룩은 건축업, 광고, 패션 쪽 업계에서 스타일링 할 만한 룩으로 연출해 본 게 포인트죠. 너무 캐주얼하게만 입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스타일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면 아이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본점 뽑는 거죠. 다음은 팀버레드 부츠와 일하다가 진흙탕 물이 튄 듯한 룩의 바지와 가먼트 다잉 다크 캐키 티셔츠와 연출하면서 올리브 컬러 밀리터리 비디오 재킷과 워크웨어의 조화를 드라마틱하게 뽑은 룩인데 상남자 기운이 뿜뿜 나오는 룩이에요. 휴먼메이드 오리패치 볼캡이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귀엽고 아까 블랙 컬러보다 올리브 컬러는 사실 속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유니크해 보여요. 이번엔 뉴발 자운드 그린과 캐키 오피스 팬츠와 오버사이즈 옥스퍼드 셔츠에 올리브 타이와 비디유 재킷으로 밀리터리 장교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직장인 출퇴근 룩, 데이트 룩, 하객 룩, 업체 미팅 룩 등에 잘 어울릴 룩을 뽑아봤어요. 남자답고 멋있는 룩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강추합니다. 마지막 클락스 왈라비와 트랙 팬츠와 퍼플 가먼트 다잉 풀오버 후드 올리브 컬러 비디오 재킷과 다크 그린 트랙 팬츠 지금 핫한 컬러 플레이로 편안한 주말 마실 룩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게 이 룩의 포인트예요. 요즘은 스트릿 룩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 여기다가 스트릿 무드를 넣어주고 싶어서 연출한 룩이에요. 자, 오늘은 간절기 아우터 1편을 소개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경우에 본전을 뽑을 수 있게 다양한 스타일까지 보여준 콘텐츠예요. 내가 직접 입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타일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보고 스타일링 해서 여러분이 산 제품 뽕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그걸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댓글까지 남겨주면 저는 또 그런 힘이 나는 댓글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난 오늘도 펌세 펌사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Peace out.